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줄탁 동시. 오늘 이 단어를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공약을 점검하고 약속받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직접 꾸려나가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특히 주목받는 게 바로 지역형 일자리인데요. 우리 전북의 3개 지역형 일자리들 기대해도 좋을지 또 우려는 없는지 커먼 라디오에서 시리즈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형 일자리로 가보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만든 전라북도 명장면 이 코너도 방송계의 역사 셀럽 조법종 교수와 함께 오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커먼 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와우. 먼저 6개의 주요 뉴스로 전북의 오늘을 읽습니다. 커먼 라디오 핫 6. 임용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전주시청 공무원이 코로나 방역 지원 등의 경무를 호소하다가 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경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고요. 전주시 감사관실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제 지평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했다면서 이는 헌법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익산에서 벌어진 두 폭력 조직 간 패싸움 사건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20, 30대인 이들은 근조화환의 강목은 물론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유력 후보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이 어제 잇따랐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전라북도 범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재명 후보만이 복지 분야 요구와 갈망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고요. 자유주의 전북포럼과 대한불교총연합 전북도회 등 전북 15개 단체의 소속 회원들도 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린공원 계획에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련산에 LH가 아파트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북지역 환경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도시공원지키기 전주행동은 어제 가련산 공원 개발은 산림훼손은 물론 교통난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면서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섰고 본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역시 20% 수준으로 공공임대의 허울을 쓴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9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커먼 라디오 핫식스 아나운서 양성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로 시작한 프로젝트 바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12개의 지역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그 12개 중 3개가 우리 전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전북의 3개 지역형 일자리들 기대해도 좋을지 또 우려는 없는지 커먼 라디오에서 차례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익산형 일자리를 짚어봤죠? 오늘은 전주형 일자리로 가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승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셨죠? 전주형 일자리,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렵죠. 다들 고민이 많고. 그런데 전주형 일자리, 이런 지역형 일자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경제를 중앙정부의 애걸복고
역할을 해서 도와주면 좀 살아나고 아니면 죽는 이런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행정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둘러싼 많은 주체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을 고민하고 그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게 핵심인데 네. 전주형 일자리는 아시는 것처럼 효성이라는 탄소 대기업이 전주에 와 있는데 네. 아직 일자리까지로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효성뿐만이 아니라 또 중견기업들, 네. 테크카본, 비나텍, 피치캐블 이런 좋은 기업들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걸 우리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자. 네. 우리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모였는데 그 모여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스스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런데 이제 이 활로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효성 대기업이 탄소 섬유를 여기서 생산해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소재를 쓰거든요. 그 소재를. 예, 그런데 또 여기 있는 효성은 정작 우리 지역 기업들, 국내 기업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도 수출을 하게 되고 네.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효성은 아 그러면 우리가 10% 이상 할인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또 부품을 만드는 데도 역시 아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도 효성을 쓰자.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돕자 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전주형 일자리입니다. 아 그러면은 효성에서는 그 효성이 만들어내는 탄소 섬유 중에 네. 10% 정도를 우리 지역에 할인. 공급을 하고 할인해서 10% 할인을 해서 공급을 하고 부품도 그렇죠. 효성 것을 쓰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 이바지하는 그 생태계 네. 우리 지역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성은 대부분 수출했는데 이제 10% 가격 왜냐하면 좀 비싸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쓰질 못했거든요. 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해주니까 지역 기업들은 되게 좋은 거고 그동안에 지역 기업들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중국이나 일본하고 뭔가 그 계약 관계가 있어서 이걸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분들은 또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는 또 이렇게 뭘 하겠다. 그리고 또 청년을 구직하면 또 임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전주형 일자리입니다. 네. 시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역할을 네. 하고 효성에서는 네. 지역 그 기업이라든지 경제를 위해서 역할을 각각 네. 분담해서 하는 굉장히 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이게 한번 경험이 쌓이면 이 탄소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이미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꾸 확대를 해 나가면 어쨌든 그 경제라는 게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위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지역 경제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익산형 일자리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익산형 일자리와 전주형 일자리의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익산형 일자리는 농업이 추가가 된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 전주형 맞습니다. 일자리는 어떤 차별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도 군산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네. 일자리 하면서 익산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모델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주는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팔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주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효성이 섬유를 기초적인 그 섬유를 만들어내고 네. 이걸 중견 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면 중견 기업들은 섬유와 관련된 부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은 그런 부품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른 데하고는 거꾸로 가는 건데 대부분 일자리라는 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원청과 하청 이런 게 나눠지면서 수직적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갑을 관계처럼 그렇죠. 농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는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수평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부분 대기업이 흔들면 흔들리는데 네. 거꾸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확 와닿지가 않아서 일자리에는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산업이 이제 뭐 굉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가 20여 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네. 지금까지 현재 큰 이제 그 반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아직 지금 완결된 건 아닙니다만 2024년도까지 세계사가 1662억 투자해서 232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아. 탄소 소재 지금 효성 옆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탄소 관련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되면은 2028년도까지 직관접적인 일자리가 1500개 이상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네. 요즘에 뭐 탄소 중립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이제 너무 가까이 왔는데 이런 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가 무겁게 되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럼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되고 예를 들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가 너무 무거우면 또 무거운 만큼 또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벼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자동차를 이제 탄소 섬유로 가는 경향도 있고 아. 요즘에 선박도 그렇고 이미 뭐 이제 우주 항공 이쪽은 다 탄소 섬유로 다 바뀌어가게 됐고요. 탄소 섬유가 가볍고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탄소 섬유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고 또 특히 이제 수소 경제를 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탄소 섬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탄소 섬유 시장 2030년도까지 천조 원 규모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작년 5월 달에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탄소 소재는 전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한 거 보면 이제 탄소는 전주에서 시작돼서 대한민국 탄소가 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앞으로 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면 이 관련된 지역경제는 상당히 저희가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가 탄소 섬유의 메카가 되면 지역 경제뿐만 네. 아니라 일자리도 무궁무진하게 네.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찬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물론 그런 게 저희에게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혼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기업들 또 일하시는 근로자들 또 우리 행정 또 지역에 관련된 많은 분들 이렇게 논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김승수 시장님 오늘 전주형 일자리 사업 얘기 잘 짚어봤습니다. 시장님 전주시장직 8년 이야기 그리고 오는 지방선거 후 차기 전주시장에 대한 주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수 전주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커먼 라디오가 이번 주부터 전라북도를 재발견하는 역사 이야기 코너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우리 역사를 만든 전라북도 명장면인데요. 실은 지난 설 연휴에 마련한 특집이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죠? 저는 들었는데 그때 담지 못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안고 이제 매주 코너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역사학자 중 대한민국 방송계의 셀럽 전북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셀럽을 모시게 돼서. 예, 저를 소개하면서 웃으십니까 갑자기? 아니 저는 대한민국 방송계 셀럽 하니까 아, 나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좀 뭔가 되게 불편하고요. 표현이. 네. 우리 역사를 만들고 바꾼 전라북도의 명장면들 지난 설 연휴 때 특집으로 몇 가지 골라 들려주셨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아이고.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에 계셨다니 하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때 반응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아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니 저도 춤춰야겠네요. 네. 제가 마지막 이제 서울 특집 마지막 끝날 때 놓치지 않는다. 서울 끝나고 모셔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다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재차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역사를 만든 전라북도의 명장면 좀 더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장면 얘기해 주실까요? 그 아무래도 전라북도, 그 전라도 우리가 이 지역 전체 개념이 전라도니까 네. 전라도를 다스렸던 대표기관, 또 전라도를 상징하는 공간, 전라가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가명 예. 완산경찰서 앞에 있잖아요. 오, 잘하시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잖아요. 예, 자주 이제 출입하는 곳이 예. 경찰서라서 완산경찰서 가면은 이제 항상 전라가명을 보니까 예. 지금 거의 다 복원이 됐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한 3분의 1 복원이 됐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자리가 원래 예전에는 어떤 자리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완산경찰서 앞자리가 도청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라북 도청 자리였죠. 네네. 예. 바로 그 전라북 도청의 그 원 자리가 그 조선 초기에 팔도 체제가 되면서 전라도가 현재의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도까지 현재 네 개 지자체를 총괄했던 그런 기구가 있었던 기관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의 그 전라가명 자리, 옛 전라북 도청 자리였고요. 아. 거기가 지금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라가명이 그 지금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다 그렇죠. 관할을 했다는 거죠. 광역시까지 이제 현재 저 지자체로 따지면 네 개 지자체를 하나로 총괄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지방자치단체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전라가명이 예, 그런 예, 기관이었던 예, 거군요. 예, 예. 그 위상이 엄청났겠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선의 세수를 한 30%. 아, 정말요? 그러니까 팔도에서 그 3분의 1을 담당했으니까 거의 한 다른 도 하나 정도 이상을 더 합친 것 같은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어, 조선을 먹여 살렸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약무호남 시무국가 약무호남 시무국가 사자식 끊어지는데 네. 만약 호남이 없다면 아. 바로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나라가 아, 없어졌을 정말, 것이다.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유명한 건데?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유명한데 제가 몰라서. 그랬군요. 그 정도로 호남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군요. 예, 예. 그런데 왜 이 전라가명이 하필 전주에 있었던 거예요? 전라가명이 있을 만하니까 있었겠죠. 전주가 너무 훌륭한 도시여서 예. 안전하고. 예. 아주 뭐 거의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네. 고려시대 그 이전 통일신라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여서. 지정적인 위치가 예. 그랬군요. 사실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큰 들판 네네. 호남평야. 네.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품어안고 네. 먹여자는 어머니 같은 우리 민족의 어머니 같은 평야인 호남평야를 총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초기에는 익산 지역, 네네. 금마 지역이었는데 이 통일신라가 되면서 전국을 9개의 주로 재편하는데 그때 완산주라는 지금의 그 전라북도 영역은 거의 비슷해요. 위에 충청도 차령산맥 아시죠? 네. 그리고 전라남도와 구분하는 노령산맥 아시죠? 네네네. 그 사이가 전라북도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완산주로 하고 그 통치기관을 전주에다가 세워놨어요. 그 완산할 때 완자도 그 완전할 때 그 완자예요? 예. 아. 완전할 완자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한 200년, 아, 150년쯤 지났는데 전주로 바뀌어요. 757년에. 아. 685년에 완산주가 시작되고 그다음 757년에 전주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뭘까? 완과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합치니까? 완전하다는 네, 거죠. 완전이라는 그런 네,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우리 조상들이 경험에 의해서 아, 이 지역은 완이고 전이구나, 완전이구나 라고 표현을 붙인 것 같아요.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예, 경험칙이 지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완전한 도시라는 거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몇 번씩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호남의 힘은 전주보다는 예, 광주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농경제, 농업경제로 유지되던 사회가 이제는 산업경제, 어떤 공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원동력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가 스스로 아, 만들어내고 또는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제강점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필요했던 것은 쌀이었어요. 일본에 그렇죠, 쌀이 모자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호남 평야를 중심으로 거대한 쌀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한정되게끔 해버렸어요. 그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미 그거로 딱 고착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광복이 되고 우리 사회의 그 발전 과정에서도 그 기능이 그냥 유지되면서 산업 발전의 축은 또 다른 곳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의 먹거리 삶의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들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밀리기 시작한 거죠. 농업에 그냥 고착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발전하지 못했군요. 근데 다행스러운 못했군요. 것은 이젠 새로운 모멘텀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 네, 이제는 진짜 그걸 빨리 주도해야 이 지역이 새로운 생태계 속으로 산업 체계로 이제 넘어가야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지도자분들이 그걸 빨리 그 좀 힘을 써서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전주가 지금은 이제 약간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예, 전라 가명이 또 이런 그 문화 관광의 또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쓰신 책을 제가 또 연휴 기간에 아이고, 조금 또 읽어봤는데 예, 전라가명이 조선시대 600년 역사가 아니라 사실상 전라도 1000년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라가명이 전라북도 전주로 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600년 전이 아니고 1000년 전부터 맞습니다,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가 그 이 지역의 핵심 거점의 공간으로서 육성을 한 게 전주였고요. 그게 685년부터 시작돼서 거의 1300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이 됐고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조선시대 때 전주목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참. 아, 고려시대에 네, 또 전주목이라는 개념으로 또 500년의 역사의 중심축이 됐고요. 아. 그리고 조선이 그걸 그대로 이어서 또 조선 500년의 중심축이 돼서 저는 뭐 한 1300년, 1400년의 역사의 중심을 이 전주에서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라가명이 전라가명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상 뭐 1300년, 예, 1400년 전까지도 올라갈 봐도 수 있다. 예. 충분하다. 예. 이렇게 이제 단순한 관청이 아니잖아요. 조선을 먹여 맞습니다. 살린 예, 뭐 조선도 아니지. 그 전에 이제 고려도 먹여 살리고 예, 이제 다 먹여 살린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까 전주 전라도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가 됐잖아요. 예.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그 각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다양한 산물을 모아서 또 수도에서 소비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그 중심 기구들이 바로 도청에 해당하는 가명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되게 이제 왕실에 그 올리는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저 산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쌀이 이제 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 문화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종이책이잖아요. 네네. 전주한지 잘 아시죠? 전주한지, 네, 네 알죠. 전주한지를 왜 필요로 했겠어요? 써요. 거기에 기록해야 되니까. 책 만들려고. 아. 네. 그리고 또 그 부산물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대나무와 연결하면 부채가 되고. 부채.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음악과 예술 문화가 막 꼽혔어요. 또 예인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화를 창출하고 그걸 소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곳간이 넉넉하면 인심도 넉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남 평야의 그 넉넉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 문화를 또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맛있잖아요. 예. 특히나 우리가 대표로 하는 전주 비빔밥과 네. 전주 한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전라가명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특히 한정식의 가장 중요한 전흥시는 물림상 문화예요. 맞아요. 책에서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전주가 나눠주고 같이 먹는 밥상 공동체 문화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슬기로운 해법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근데 한정식 문화에서 윗사람들은 거의 안 먹고 남겨놓고 밑에로 내려갈수록 물려주는.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아, 아름다워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가 생산한 총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나 봐요. 그렇죠. 예, 중요한 배워야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 감동받았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전라가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사실 이제 저는 도청에 아니 도청이 아니지 완산 경찰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 예.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아, 전라가명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전라가명이 어떤 의미고 왜 전라도 천년과 연결되는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라가명이 어떻게 전라도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가 된 건지, 근데 왜 우리는 전라가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지, 복원은 왜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지 이런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맡는 전라북도 명장면 전북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커먼라디오 저는 김도현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30분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커먼!